성남시에 위치한 부영사랑으로 공공임대아파트. 2009년 입주해서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곳입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네. 아, 저희 신발 입고 신고 여기가 이런 거예요? 예. 어, 심하네. 대단합니다. 이게 지금 현재 네. 이 방수가 안 돼가지고. 네. 그러니까 뭐 구실추석이에요. 뭐 하자를 신청을 해도 네. 전혀 구해주진 않습니다. 여기부터 시작이에요. 여기. 아, 이 집은 곰팡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너무 추워요, 집이. 저쪽에 창문은 여름에 아예 한 번도 못 열어놔요. 저 곰팡이 때문에. 그래가지고 네. 제가 저 곰팡이 때문에 네. 저 업체를 불러가지고 네. 청소를 두 번을 했어요. 40만 원씩 그러니까 80만 원이 들어간 네. 거야. 해마다 저렇게 피니까 계속 네. 할 수도 없고. 전문 업체를 불러 청소하면 잠시 뿐. 입주 때부터 지속적으로 곰팡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데 다 예,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. 이렇게 겨울에도 너무 속상하죠. 저희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? 정말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어. 부영을 떠나고 싶어요. 아홉 살과 11살 두 자녀를 키우는 집입니다. 이 가정을 괴롭히는 건 누수 문제.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걸 대놨거든요. 대야를 한 두세 번 누수가 돼서 떨어졌었어요. 야, 여기에요? 네, 저희 애기들이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네. 거꾸로 화장실에서 오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와서 아. 저희 여기 방이랑 이쪽 방이랑 거실까지 물이 다 똥물이 다 올라왔어요. 더 심각한 하자는 화장실에서 터졌습니다. 2011년 오물이 역류해 온 집안으로 넘친 일이 있었습니다. 똥물이 다 올라왔어요. 화장실 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네. 저렇게 그냥 임시로 저렇게 해놓고 가셨어요. 아, 저게 실리콘. 부영 본사 보수팀에 연락하자 변기 이음새만 처리하고 끝냈다고 합니다. 변기 올라온 거예요? 변기 자체도 다 올라왔었어요. 그래서 이 바닥이랑 네. 이 오물이 지금 색깔이 여기 다 다른 게 그 네. 오물이 여기에 다 역류를 했던 거예요. 그러네요. 색깔이 완전히 다 다르네요. 아, 마루색이 변한 게. 네, 네, 네. 그게 오물이 다 역류를 해가지고. 네. 아, 이거 완전히. 네, 이 정도까지 넘쳤어요. 아, 요 정도까지? 네, 네, 저희는 여기서 자고 있었거든요. 애기가 어려서. 그래서 집이 이렇지 않았어요. 저희 그래서 애들 방까지 다 영유가 됐었거든요. 청소를 안 해줬나요? 포르 매트. 네. 방 전체를 다 깔아줬었는데 네. 이게 영유하면서 그 매트까지 다 밑으로 다 스며들고 책장까지 다 스며들었어요. 보상금은 80여만 원. 마루와 장판을 교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. 애들 책장도 바꿨어야 되고 밑에 네. 매트도 바꿨어야 되고 책상도 네. 바꿨어야 되고 막 바꿀 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. 직원분들이 3개월로 나눠서 주신다고 그것도 본인들 월급에서 나눠서 주신다는데 네. 월급 뻔한 거 네. 네,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따로 청구 안 하고.